참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좀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장과 함께 듣고 보고 싶으면 세미나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되고요.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서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의 목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기장측 목사님입니다. 기독교 장로의 출신.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열에서 보면 뭐 옛날에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신신학으로 취급을 했고, 뭐 심지어 그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다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죠. 그런데 그 기장측 목사님이 교회를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참 초창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연히 이제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활로가 없나 하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자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제 저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니까 제가 알았지 뭐 제가 알 턱이 없죠. 그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상하게 빨려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한 6번을 연속적으로 읽었대요. 처음에 읽으니까 잘 모르겠고 뭔가 있는데 하고는 두 번째 또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서히 눈이 열리면서 계속 파고들고 읽었대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옥 목사처럼 목회를 사람 키우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내가 모르고는 사람을 키울 수 없고 목회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6번인가 읽고 나서 자기 교회 몇명안 되는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세미나도 오지 않았고 전혀 자기 나름대로 준비도 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첫 번 제자 훈련 때부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고 그렇게가 지금은요 교회당 잘 지었습니다. 잘 짓고 대전에서는 아주 뜨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세미나도 오지 않고 전혀 옥 목사가 누군지도 얼굴 한번 대면하지도 않고도 책을 가지고도 눈을 뜨는 사람은 목회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특별한 깨달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미나 오죽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세미나 홍수 시대입니다. 정보 홍수 시대예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들었느냐가 문제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붙들었느냐가 문제고 내가 얼마만큼 즐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목회에 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내가 들었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 짧은 기회지만은 또 세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참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저의 강의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도 뭐 태반이겠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말 바꾸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들은 사람이 안 지키면 안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배운 거예요.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성경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어요. 언제까지? 내 영혼이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듣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거기에서 어떤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건 뭐 바인더에 잔뜩 기록해 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민 중에 하나, 농민이라고 하지만 뭐 고급 농민이죠. 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니까. 제주도에 가서 귤 농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성이 복신데, 복사장이죠. 그분이 귤 농사를 하는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그분이 제주도 간 지가 한 6, 7년 되거든요.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귤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귤 농사를 한대요. 그러면 저는 전통적인 귤 농사의 특징이 뭐냐고 물었더니,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수확을 많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확된 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약품을 써가지고 귤 껍질을 아주 노랗게 그리고 흠이 없이 반들반들하게 그래 사람들이 보면 막 안 사 먹고 먹긴 들 정도로 매력을 주도록 가공을 한대요 귤을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화학약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두 번 다시 귤을 안 사 먹을 것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화학비료를 쓴 거, 화학제품을 써가지고 시장에다가 참 구매력을 돋우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요. 식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 일단 귤이 유란하게 반짝거리고 색깔이 좋으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귤을 들고 껍질을 살 좀 만져보면 안에 있는 알맹이하고 껍질하고 떨어져 있는 기분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하고 껍질하고 사이가 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지면 껍질이 착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것은 전부 다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재가공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껍질에 있는 모든 그 막 뭐 좋지 않는 그런 그 뭐 흠집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기 우리가 사 먹는데 좀 약간 걸릴 만한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참 신체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절대로 전통적인 귤 농사 방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저는 비료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 베가지고 퇴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뿌려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래요. 벌레가 많이 생길 텐데 예, 벌레가 무지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벌레 다 잡아줘야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퇴비를 쓰니까 막 잡풀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귤을 따가지고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안 사먹을 텐데. 왜냐하면 껍질이 막 흠이 많고, 흠집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놔팝니까? 그래요. 그래도 저는 화학약품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귤이 팔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데 납품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겉모양이 좋지를 않으니까 이거 안 삽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비토내고. 그래가지고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한 몇 년 동안 귤이 안 팔리니까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이것은 진짜 무공의 귤입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선전해가지고
몇백 상자씩 팔아줬어요, 몇년 동안. 근데 보니까요, 진짜 그 귤은요,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딱 붙어가지고 껍질을 벗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예. 근데 보니까 알맹이가 매력이 없어요. 칼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흠집들이 막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데, 아, 이거는 진짜 몸에 좋다니까. 우리 순장들도 제 말만 믿고 사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요, 제주도에 귤농사 전통적으로 짓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갈아 엎습니다. 안 팔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웰빙이라는 말 들었죠. 요새 웰빙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는 막 건강하면은 이거는 뭐 만사제쳐놓고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귤도 어떤 귤이 좋으냐? 흠집이 많은 귤, 보기 싫은 귤, 눈을 유난하게 끌 만큼 노랗지 않는 귤. 그래 만져보면은 껍질하고 안에 알맹이하고 딱 붙어가지고 껍질 벗기기 어려운 귤. 이게 무궁의 귤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만 찾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사장은 요즘은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어떻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지고 와요, 이제는. 그냥 바로 막 백화점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귤 농사가 안 되니까, 안 사가니까, 귤 농사 포기하고 전부 다 갈아 엎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목회 방법에 너무 의존해 왔어요. 목회의 대상은 자꾸 바뀌는데, 또 목회 환경도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목회 스타일, 전통적인 목회 방법, 전통적인 목회 패턴에 그대로 매여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수익성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수확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팔아서 수입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는 그 사고에만 딱 젖어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사가 잘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문제가 생기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엄청난 비료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결국 생산성이 떨어져서 땅이 병들죠. 그 다음에 먹는 사람들의 몸이 해롭다고 하니까 건강에 해친다는 소문이 도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활로가 뭡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목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으느냐?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느냐? 항상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목회 방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목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예배 시간에 머리수 세고 그 머리 숫자를 가지고 전부 다 판단을 하려고 달려들어요.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잖아요. 오죽이 이 병이 심각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 통계를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해요. 교회 통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부터도 안 믿어요. 물량주의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물량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통계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용기는 없어도 앞에 숫자 한몇 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통계가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죠. 우리는 교인들을 상대할 때 25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40평짜리에 삽니다 하고 떠벌이고 다니는 사람, 만약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신뢰하겠어요? 신뢰 안 하죠. 그런데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에 우리 교회 300명 모입니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 어린애들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말이 궁색하면 재적수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더 궁색하면 저의 믿음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회를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전통적인 목회에 꽉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목회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반해요. 목회 현장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없는 목회를 하다 보니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다 보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참 기이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활로를 뚫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복사장이 전통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참 제대로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고 해서 성공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땅도 살렸어요. 그렇죠? 몇만 평 되는 자기 땅 살렸어요. 비료 안 쓰니까. 그리고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게 사는 길 아니에요? 이게 농사의 본질로 돌아온 거거든요. 농사의 본질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목회에 있어서 심각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목회였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겠는데요. 전통적인 목회 방법에 있어서 제일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취약점이 뭐냐 하면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일변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마치 목회가 예배다 하고 착각할 정도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목회가 돌아가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에 빠졌다. 그 다음에 둘째,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어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가르침의 방법과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놓고 손해보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놓고 손해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평신도들에게 열등감을 안겨주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평신도들을 전부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어놔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목사들만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어가지고 평신도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주눅이 들어서 제할 일을 못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에요.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네 번째. 리더십이 잘못됐어요. 목사의 리더십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진단하는 이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 체질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을 치료를 못해요. 그리고 치료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면서 참석해봅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몇 가지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가 본질에서 이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고치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민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3년 정도 교회를 섬기고 또 이민 목회에 대한 경험을 조금 쌓아온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부터 뭐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민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몸을 담아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미주 지역에 세미나하면서 많은 미주 목회자들과 대면하고 또 한국에까지 와서 세미나 마치고 가는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대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면한 문제도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목회 방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뭐냐?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데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변화예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교회 목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할 만한 힘도 없고 제거할 만한 방법도 여러분이 찾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길은 길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목사에게 있으면 목사로부터 그 장애물은 변화를 일으켜서 그 장애를 제거해야 되고 그 요인이 뭐 교회 중직자들에게 있으면 중직자들로부터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목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 본질에 근접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예배 일변도의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회에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룩한 자기 백성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여김을 받도록 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세상 앞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이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연구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전력을 쏟는 것,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회가 마치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치 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일주일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이 투자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목회는 예배에 출석하도록 강요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를 독려하는 것이 내 목회의 핵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목회 이것을 일컬어서 예배 일변도의 목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대단한 거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안에 예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구약적인 제사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런 그림자 계시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정의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예, 예배라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를 초연하는 것이고 어떤 형식을 초연하는 성령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진정한 예배라는 말은 알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고 예배 드리지 모르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리지 무식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는 못 드리니까 그냥 영적인 예배 알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 주님이 정의를 했는데요. 예배에 대한 정의는 되지만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더 모호한 이야기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 몸을 24시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이야기죠. 참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박혀 있느냐 하면 예배하면 벌써 어떤 포맷이 있지 않아요. 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마치는 어떤 포맷이 있지 않아요. 그 포맷을 어느 정도 갖출 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포맷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포맷을 갖추지 못한 것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예배와 구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고 찬양이 따로 있고 예배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 예배라는 독특한 틀을 가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과연 그게 옳으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을 봐도 그런 어떤 고정적인 틀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 예배의 요소들은 이야기하지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곧 예배니라 하고 말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다양성, 또 깊은 폭, 또 신비성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꼭 맞는 것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떤 고정된 전통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만 예배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식의 예배관이 성경적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학자가 지적한 건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춘 어떤 행사를 좀 치룰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좀 높은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앉혀놓고 빙 둘러 앉아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참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의식을 한두 번은 행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토요일날 회당에 드나드신 일은 있어도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왜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추궁하신 일도 한 번 없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라고 제자들이 요란을 떤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틀을 갖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제자들에게는 3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자신을 보는 영광을 그들이 누리면서 왜 우리가 사고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없었느냐 말이에요. 이런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지만은 오늘 전통 목회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한번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회가 너무 예배 일변도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오늘날 건강하지 못하도록 허약한 체질로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건강 일변도의 목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예배 일변도의 목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깨뚫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 훈련 못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나가가지고 다 거두절미하고 또 엉뚱한 소리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들면 또 뭐 이미 저는 세미나 때 뭐 수없이 한 이야기니까 뭐 소문 날 만큼 다 났어요.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저의 강의를 조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제가 쓴 책을 읽으실 때 좀 신뢰를 갖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한 가지 첨부할게요.
제가 1986년도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썼어요.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책을 원고지를 들고 출판사에 갔을 때는 하도 재미없는 책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거다 하는 생각을 불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출판할 돈도 없고 그래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두란노의 고무성 그 사장이 출판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초판이 뭐 2,000부라도 나오면 한 3년 정도 걸리면 초판은 팔리겠지. 제가 위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초판만 나가면 손해는 안 보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 재판, 그 다음 달 3판, 4판,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변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책을 이제, 쓸 때만 해도, 우리 교인 수가 그저 한 7, 80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막상 제자훈련 목회를 해보니까, 뭐 참,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은혜를 나누어서 한국 교회가 참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참 건축하고 있는 정신없는 마당에 성령이 몰아붙이는 그 몰아붙임을 제가 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두달 동안 주일날만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원고 쓴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건축 현장도 못 가보고 이러면서 참 쫓겨서 쓴 글인데 하나님이 그 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998년도 이제 다시 제가 한 반년 휴식을 하면서 손질을 해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800명 모일 때쓴 책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 98년도에 뭐한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이제 교회로 성장을 했을 때 다시 개정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내용도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내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세미나를 오픈해서 이제 지난번 몇 주, 장 지난주에 세미나 마쳤는데 61기를 거쳤습니다. 이제 61번 세미나를 한 셈이죠. 그런데도 요즘에도 등록을 400명 받는데 1시간이면 다 끝나요. 보통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등록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기를 갖고, 세미나에 찾아옵니다. 이번에 하나 세미나 때 이변이 일어났다면, 순복음교회 얼굴 마담이라고 할수 있는, 인천의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아들 되는 목사하고 부자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현장들이 수백 교회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달려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책을 내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 가지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이 제자도의 제자도 교회론에 대해서 좀 권위 있는 학자들이 조금 검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막 그것이 서로 비판이 되더라도 좀 학적인 검증을 해 주면 내가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좀 비판도 하고 검증을 해 주기를 바랬어요. 총신의 교수들도 여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장로의 신학교 교수들도 여러 명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성결교 신학교 교수들도 참석했어요. 그렇게 유수한 신약 교수들이 참석을 하고 교회사 교수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저에게 어떤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이 제자도에 관한 제자 훈련에 관한 이론을 진짜 학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두 번, 세 번을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한 5, 6년 전에요. 초청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제자훈련과 목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전체 총 6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2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아무나 부르는 특강 그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제 앞에 전년도에는 빌 하이베리 가서 특강을 했고, 그 전앞에는 존 스타트가 가서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때꼭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만 세계적으로 초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갔는데요.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학생들이 전체 다 참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왜 갔느냐?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그 까다로운 켈빈 신학생들, 또 교수들로부터 검증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간 거예요. 3일 동안 했는데 특별한 지적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별히 저를 흠집 내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 내가 이제 검증을 한번 받아서 통과가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요. 옛날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될 때에 방귀를 들고 나온 교수들이 세운 학교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코스웍만 마치고 20년이 지나도록 프로젝트를 내지 않아서 사실은 드랍이 되었습니다. 저뭐 관심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저의 책과 교재와 목회를 전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목회학 박사를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회학 박사를 줄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그럼 준비하려면 형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는 내가 못한다고 했어요. 목회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밑에 목사들이, 목사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십시오. 뭐, 그 포맷을 맞추어가지고, 논문 작성하면 되니까, 그 영어로 하는 거 우리가 다 봐줄 테니까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심사하는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두 사람과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 한 분하고 셋이서 책임지고 저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논문이 돌아온 데 보니까 뭐 연필 가지고 체크할 것은 다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기대한 것이 이거 이제 학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 모든 이론이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던 부분까지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구두시험 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래서 아, 내가 주장하는 제자 훈련에 관한 이 신학적 성경적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검증이고요. 세 번째 검증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한국 목사로서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 다음으로 제가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때 명예신학 박사 학위 받을 때 명분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끼친 열매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줄수 없는 학위죠. 그 명예 박사 학위는 일반 학위하고 또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검증을 받았고, 네 번째 검증은 제 책을 영어판으로 내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있지 않습니까? 어드만이라든지 여러분 뭐 여러 군데 출판사를 아실 텐데 존들반이라든지 그 출판사에 가서 제 원고를 내고 출판을 해달라니까 검토를 한 다음에
부사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것보다도 이게 시장에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안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니까. 그런데 미국 목사들은 동양 사람이 무엇을 써냈다 하면은 시큰둥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막 조용기 목사처럼 막 세계적으로 막 특별한 뭐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출판해가지고 안 팔릴 확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하겠다고 딱 사절하더라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영국 출판사에서 제 책을 보고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은 이제 Healthy Christians Makes Healthy Church. 그러니까 건강한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평신도를 깨운다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 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는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영국 출판사에서 제 원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초판을 냈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검증이 된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지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절하하면서 일련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을 해도 닉 와렌이 말을 했다 하면은 약간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카느미가 말했다 하면은 막 별 볼 일 없다. 또 미국에 누가 하는 말도 표절 좀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열등 의식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을 해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을 뒤에서 밀어주고 세워주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해주는 일에 절대 동조 안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나가 장사를 해도 중국 사람들은 뭐가 하나 잘 된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동일한 업종을 오픈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 사람은 좀 잘 된다면 바로 옆에 똑같이 놓고 너 죽고 나 죽까지. 이게 한국 사람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고 살면서 서로가 같이 망하자는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서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제자훈련 목회요. 제자훈련 목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지교의 어떤 담임 목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18년, 19년 동안 장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월을 놓고 보면 하물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바람이에요. 흘러간 옛노래예요. 새로운 것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세미나 개최할 때 내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제자훈련 바람도 한 10년 불겠죠? 이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말한 친구가 워낙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안 미워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요사이 쳐다보면서 야, 너 그때 가서 점 잘못 쳐서 자식아. 내가 그 소리 하죠. 근데 사실요, 현실적으로 보면 한 교회 프로그램이 20년 가까이 가면서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간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순 장로교회를 통해서 호주에도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는 현장이 생겼잖아요. 제자훈련 현장. 세순 장로교회만 아니고 지금도 시드니나 이 주변에 20, 30 교회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모되어서 나타날지 모르는 다크 호스들이 지금 20, 30 교회가 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목회 본질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목회로 탈바꿈시키기를 원합니까?
진지하게 들으세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5시에 끝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인 것 같은데, 뭐, 하다가 뭐 끝내고 또 시작하고 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모레까지 가기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전부 다 뭐, 듣고 다 머리 담을 수 없잖아요. 뭔가 하나 여러분을 꽝 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일변도에 목회가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감히 제가 해악이라고 하는데, 해악에 대해서 왜 예배 일변도가 한국 교회를 허약한 체질로 바꾸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저녁 시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죠? 네.